약간 원내대 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 오신 원내님 여러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예산 심사에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유린 또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 간의 정상적인 예산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는 민주당 이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예산안은 예결위와 그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제84조 2항 또 제45조 1항을 위반한 범법 행위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인 보수 야당은 패싱하고 민생을 볼모로 총선을 치르고 당 모의 주듯이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만 불법으로 모아놓고 민생과 선거법 등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심사 대표자를 제멋대로 패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정체도 요상한 4+1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개혁적 중도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 공작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법 행위는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라면 당장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